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셨던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Nothing Buzz Pro 2 바로 리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계속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F by Nothing Buzz Pro 2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음질, 음색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에서 이게 8만원짜리 제품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소리도 너무 잘 뽑아냅니다. 물론 막 3, 40만원이 넘는 그런 고급 제품처럼 악기들을 다 불려내는 그런 해상력은 아니에요. 근데 들었을 때 베이스도 뭐 설정할 수 있고 빵빵하게 잘 나오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리를 잘 뽑아낸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이게 8만원짜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와, 이 돈이면 안 살 이유가 없지.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국내 정발에는 이렇게 수입해오는 제품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좀 별로거나 한글화가 잘 안 된 경우도 있는데 Nothing Buzz Pro 2는 보시면 한글화 다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퀄라이저 선택이라든지 컨트롤 이런 거 울트라 베이스, 제가 요즘 또 베이스 약한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조절 다 되고 노이즈 컨트롤도 디테일하게 이게 조절이 됩니다.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겠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해가지고 쓰니까 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컨트롤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왼쪽, 오른쪽 이런 걸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이 이렇게 좀 가성비 제품들의 터치 컨트롤 패널, 터치 컨트롤 이게 먹먹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더라도 인식이 너무 잘 되었고 뭐 스마트 다이얼이라고 해서 케이스에 이런 기능들을 넣어줬어요. 저렴한 제품이지만 디테일을 많이 살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10만원 언더 제품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물론 어떤 제품들은 다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면은 뭐 갤럭시 버즈 3나 버즈 프로 같은 거 보면 검은색 에어팟 프로 이런 것도 보면은 검은색 센서가 있잖아요.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빼면 음악이 멈추고 다시 귀에 꽂으면 음악이 재생되고 가격 그 이상의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려 6개의 마이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요거 테스트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풍기를 틀어놓고 CMF Buzz Pro 2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소리가 잘 녹음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녹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바람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자, CMF Buzz Pro 2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는 중입니다. 눈앞에 선풍기 엄청 시끄러운 선풍기를 틀어놨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꽤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납니다. 요걸 틀어놓고 지금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데 얼마나 소리가 잘 녹음되는지 좀 기대가 되고요. 다른 것보다 버스 프로 2에 바람을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마이크 성능을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따로 이런 기능이 없다. 우리는 마이크가 6개 들어가고 끝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를 안 하는데 뭔가 기대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 테스트 안 해보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한번 비교도 다른 제품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환경에서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 2를 장착을 해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갤럭시 버즈 3랑 비교할 때 에어팟 프로 2를 사용을 했는데 에어팟 프로 2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주변 소리가 같이 담아듣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마이크가 얼마나 좋아졌다 이런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 버즈 프로 2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얼마나 소리를 잘 걸었는지 비교하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에어팟 프로 2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테스트했던 CMF 버즈 프로 2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얘들은 어디서 이 가격을 맞췄을까? 다른 2, 30만원 하는 그런 이어폰과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브랜드 가치나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어디서 이 가격을 아꼈을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케이스 자체에 무선 충전은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유닛 같은 거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조금
싼 티가 나긴 해요. 이거 난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봤을 때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조금 마감 처리가 덜 됐다? 이건 QC 이슈가 아니라 그냥 사용한 플라스틱 자체가 조금 저렴한 게 아닐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요. 안 그러면 이 가격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울 거니까. 저는 케이스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게, 물론 보호 케이스 같은 걸 따로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으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제가 되게 조심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잉크 물들듯이 살짝 들었어요. 제가 지우개로도 지워보고 막 알코올 솜으로도 지워봤는데 이런 것들은 자재의 퀄리티가 아마 조금 저렴한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는 생각은, 와, 8만원대 뭐 10만원 미만의 이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Why not?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소리도 훌륭하게 뽑고 마이크도 쓸만하고 앱도 너무 잘 돼 있고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아쉬울 게 없다. 근데 또 이 아쉬울 게 없다는 거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아쉬운 게 없는 거고, 뭐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은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건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쓰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도 이 Nothing Buds Pro 2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 Nothing Buds Pro 2 써보고 싶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참여해 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관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Let's go, Riki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alk to you later.